자, 갑니다. 제 인스타를 봐도 여기 자주 있는. 반짝이들 안녕. 얼마 전에 블랑 앤 클레어 뉴 시즌 공개된 거 보셨나요? 지난번에 What's in my bag 영상에서 블랑 앤 클레어 뉴 시즌 촬영 비하인드 씬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지금 이미 공개된 사진들 외에 B컷들도 한번 준비해봤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때는 혼자만의 파티라는 컨셉에 맞춰서 좀 화려하게 스타일링을 했었고 뭐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이런 거에 좀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컬렉션을 좀 데일리 룩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옷들, 그리고 신발, 액세서리 이렇게 다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입어볼게요. 네, 지금 입은 이 데님 온 데님, 더블 데님 룩은 이 러플 카라랑 펄 버튼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로맨틱하고, 그리고 이거를 약간 슬랙스랑 입어도 되지만 같은 컬러 데님이랑 입으면 좀 더 멋스럽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화이트 카라에 맞춰서 화이트 부띠를 신었답니다. 그래서 좀 뭔가 길어 보이게. 그리고 이 데님은 슬릿이 있는데 슬릿이 있으면 부츠컷 아닌 부츠컷 느낌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신발 자랑을 할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데님을 입을 때는 꼭 예쁜 신발을 한번 신어보세요. 블랑 앤 클레어에서는 매년 이렇게 퍼틀렉이 나오는데 늘 항상 니트 소재였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잘 입었지만 제가 이번에는 좀 편안한데 따뜻한 거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기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입어도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이렇게 컬러가 세 개예요. 그래서 저는 올 겨울에 완전 세컨 스킨처럼 입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에코퍼거든요. 근데 되게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뜻해요. 사실 이것도 제가 입고 싶어서 만든 거지만 뭔가 화이트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윈터 하면 화이트잖아요. 윈터 화이트. 그리고 뭔가 다들 이제 춥고 그러니까 어두운 컬러만 입는데 환하게 입으면 좀 더 얼굴도 사는 것 같고, 이게 약간 완전 화이트가 아니거든요. 제가 좀 좋아하는 크림색 이런 거예요. 오늘 제 네일이랑도 어울리는 것 같아. 프렌치 네일이거든. 신발을 운동화로 갈아 신어볼까요? 좀 더 편안한 뭔가 데일리 룩처럼. 그 이런 하얀 부츠도 진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이거 진짜 잘 신어. 저는 화이트 가방도 블랙 다음으로 제일 많아. 어떤 컬러를 입어도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우터를 선택할 때 아니면 슈즈, 가방을 선택할 때 화이트를 좀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신발 좀 빨리 묶는다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제 특기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아, 떨려. 안 빨으면 어떡해? 몰라. 자, 갑니다. 자, 다시. 편하게. 다시. 이렇게 운동화를 신으니까 좀 더 캐주얼해 보이죠? 이번 룩은 올블랙을 입었지만 다 다른 소재를 입어가지고 홀리데이 룩을 완성했는데, 일단 이 팬츠는 진짜 가죽 같아 보이고 되게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페이크 레더예요. 지난 시즌에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이게 품절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업그레이드 되어서 다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레더 팬츠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핏이 너무 예쁘고 편안하고 그리고 또 따뜻해가지고 좀 쉬운 그런 아이템이 될 수가 있어요. 제 인스타를 봐도 되게 자주 입는 아이템. 여기에 뭔가 홀리데이 룩을 완성시키려면은 좀 뭔가 액세서리랑 이런 걸로 포인트를 줘도 되니까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다리 같다. 롱다리. 화려한 귀걸이까지 해주면 항상
그렇게 하면은 조금 풀하면서 멋스러운 그런 홀리데이 룩이 되는 것 같아요. 올 블랙인데 소재를 다 다르게. 이 탑은 사실 제가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탑인데 이 벨벳 소재를 고르는데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적당한 광택감도 있어야 되고 딱 봤을 때 고급스러워야 되고 벨벳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너무 얇지도 않고 약간 도톰하면서 몸에 착 감기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재로 뭔가 이렇게 탑을 만들었고 그따가 보여드릴 원피스 그리고 자켓까지도 같은 소재로 만들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소재입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데 언뜻 보면은 이렇게 다 똑같은 블랙 벨벳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고르고 막 수백 개씩 만져보고 입어보고 하면서 선택한 그런 벨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룩을 입어볼 건데 다음 룩은 이거를 같이 입을 건데 이거는 사실 지금 팬츠랑 셋업이에요. 이렇게 셋업으로 입어도 너무 예쁘죠? 근데 이 자켓이 또 너무 과하지도 않은 그런 오버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본템으로 입기도 너무 좋고 사실 오늘도 이거 입고 왔잖아. 그러면 이 자켓을 어떻게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착인데요. 이거는 좀 산뜻한 윈터 와이트의 트위드 세트예요. 사실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화이트 자켓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뭔가 솜사탕 색깔처럼 이렇게 캔디 컬러로 이렇게 위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더 예뻐요. 셋업으로 입으니까 좀 가십거래 블레어 느낌 나지 않나요? 좀 약간 못된 근데 예쁜 그런. 트위드가 워낙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캐주얼하게 연출을 해도 데님 뭐 이런 거랑 같이 매칭을 해도 고급스러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터틀넥도 아까 제가 입었던 거에 다른 색상인데 느낌이 되게 다르지 않나요? 네, 지금까지 블랑크 클레어 FW 2020 컬렉션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겨울이라고 칙칙하고 어두운 색상만 고집하지 마시고 화사한 컬러, 다양한 소재에 도전해보시면 멋스러운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곧 블랑크 클레어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가 드디어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